네, 혼자 전용 강좌에 정리를 좀 목록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1번부터 강좌 번호가 1번부터 쭉 몇 번이에요? 쭉 내려와서 59번까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각이 독립적인 강좌입니다. 그리고 링크가 있어요. 링크를 따라가시면 이렇게 관련 페이지가 딱 열려요. 열리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니까 요 강좌에 여러 가지 강좌 들어서 보시면 어떤 경우 이렇게 링크가 없어요. 강의 시간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링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링크가 없을 때는 왼쪽 셀 있잖아요. 왼쪽 셀에 마우스를 올리면 링크가 딱 나타나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강좌 목록에서 링크가 없는 경우, 링크가 안 보일 경우에는 왼쪽 셀에 제목의 왼쪽이죠. 왼쪽에 마우스를 올리면 링크가 나타납니다. 링크를 클릭하면은 그 강좌로 연결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열렸네요. 그러면 살펴볼 건 뭐냐니까 스마트파일 정지. 시켜놓을게요. 그리고 강의들도 보시면은 어떤 거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강의들도 있습니다만은 유튜브가 아니라 스크린바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강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이러한 강의들은 유튜브가 아니에요. 스크린바라고 하는 강의입니다. 링크가 마찬가지 있죠. 링크를 열어서 제가 스크린바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 이런 리컬시브 기술을 이용해서 상당히 또 새로운 나오죠. 방금 나왔던 목소리는 제 목소리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강의 녹화해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플레이. 아, 밑에 있군요. 플레이도 가능하게 됩니다. 들리죠? 뭐가 가능한 거냐니까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조금 화면을 여기에 스크린바 이게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정지. 네, 정지했습니다. 스크린바 강의를 하면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 멈추고 이렇게 바로 코드를 바로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 입력해서 코드를 수정하고 실행도 시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정한 코드를 실행도 시켜보고 그리고 실행 다 해봤으면 연습도 다 했으면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또 강의가 진행돼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전 세계에 스크린바라고 하는 곳 이게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강의. 그러니까 지금 강의 올라가 있는 것은 유튜브 강의도 있고 좀 정리를 할까요? 정리.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워놓고 첫째, 강좌는 유튜브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는 스크린바라고 하는 플랫폼이죠. 플랫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번이 2번이 되겠네요. 이게 2번이고 첫 번째는 강좌는 공개 강좌가 있고 공개 강좌 그리고 유튜브의 후원자 전용 유튜브나 뭐 어디 스크린바나 전용 강좌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 강좌 중에서 절반 정도는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고 절반 정도는 후원자 전용 강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작한 에피소드가 약 6,000개 정도 에피소드를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의 에피소드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영상 하나를 말합니다. 6,000개 정도를 제작을 했고 전후를 제작했으며 그 중에서 절반인 3,000개 정도는 유튜브에 공개했고 그리고 3,000개 정도는 후원자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유료 강좌예요. 목록이 1번부터 목록이 아니라 목록이 1번부터 쭉 몇 번이에요? 50몇 번까지 하여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자 그리고 이 순서는 난이도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강좌 목록은 난이도별로 순서. 그래서 초급 3년차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교 고학년 그래서 중학교
중학생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중급 4년차. 중급 4년차는 우리의 뭐 과학고 졸업반 또는 뭐 이공계 대학생 정도가 될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 실습으로 돼 있어. 대학 코딩 실습. 실습은 대학원생 정도, 대학원 수준으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초급 3년차 뭐 있고 초급 4년차 있고 중급 1년차 있고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연결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강의 학습하는 순서는 위에서부터 1번부터 2번, 3번 순서로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리고 학습 분야도 있습니다. 분야는 이제 웹 관련 기술들은 웹, 자바스크립트 관련은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펑셔널 프로그래밍 해서 하스켈, 펑셔널이 무엇인지, 그리고 파이썬도 있어요. 파이썬 우리 공부하는 이유가 머신러닝 부분에서 나중에 파이썬을 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중급 1년차, 중학생 수준이죠. 중학생 수준에서 학습자가 중학생이라고 상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웹 프론트엔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웹 프론트엔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웹 앱이죠. 웹 앱을 만드는 데 쓰는 도구. 그게 웹 프론트엔드 툴이에요. 뷰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영어가 있어요. 영어에서 영어의 구조 있는데 지금 이런 중급 1년차의 영어 구조가 있습니다만 초급 과정에도 영어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럼 유튜브에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여기 있는 리스트들은 후원자 전용 강좌들만 따로 뽑아서 정리해 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구조 같은 수업들도 뭐 웹 프론트엔드라든가 지금 우리가 만든 지금 현재 그러니까 현재 지금 2020년 오늘 며칠이죠? 3월 말입니다. 4월 기준으로 할게요. 기준해서 만들어진 제작한 된 강좌의 수는 약 12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120개이고 그중 60개가는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60개는 이렇게 전후는 후원자 전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용인데 이 후원자 전용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구조 같은 경우는 영어인데 영어를 공부하는 목표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좀 드리려면 또 시간 많이 가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랑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이 영어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목표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영어를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하든 뭘 하든 좀 더 수준 높은 지식을 익히려면 영어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의 구조사 속에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조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 언어들, 노드, 뭐 자바스크립트나 뭐 파이썬이나 타입스크립트나 이런 모든 언어들의 구조가 다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타입스크립트 있고 그다음에 펑셔널 프로그래밍 있고 그다음에 좀 지나가시면은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도 다뤄요. 얘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고 되어 있죠. 시스템 프로그래밍은 쉽게 말해서 로봇을 만드는 데 쓰는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뭐 사람 이족 보행 로봇이라든가 혹은 정밀 가공, 정밀 기계 이런 데 쓰이는 언어.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운영 체제 이런 것들도 또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C언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브라우저 관련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웹 프론트엔드 기술로 리액트라는 것도 다루고 있어요. 리액트와 뷰를 다룹니다. 참고로 말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팀 주피터는 리액트나 뷰 이런 웹 프론트엔드를 쓰지 않고 피닉스라고 하는 것을 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더라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다 동일해요. 동일하니까 여기 리액트 훅을 공부한 내용이 그대로 피닉스에 전달되기 때문에 피닉스를 이용할 때 요 리액트에서 다루었던 이런 내용들은 다루지 않고 바로 고급 과정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 초급과 중급 과정은 뷰나 리액트나 앵귤러 이런 걸 통해서 익히셔야 돼요. 또 자바스크립트 있고 시스템 프로그래밍 중급 2년차, 머신러닝이 중급 2년차부터 구성이 됩니다. AI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머신러닝입니다. 그리고 영어의 구조도 있고 그리고 좀 고급 웹 프론트엔드, 사이클JS라는 것도 있어요. 고급입니다. 그러니까 리액트나
뭐 비유보다 다루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마찬가지로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여기서 공부한 내용을 우리가 나중에 좀 있으면 볼 텐데 피닉스에서 다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도 있고 블록체인은 우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블록체인은 상당히 좋은 기술이에요. 훌륭한 기술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죠. 그리고 웹 프론트엔드 있고 블록체인, 머신러닝이 그리고 중급 3년차 접어들면서부터 머신러닝이 많이 나옵니다. 블록체인과 머신러닝 부분. 그리고 마찬가지죠. 머신러닝이죠. 그리고 중급 4년차에 들어가면서 중급 3년차 마찬가지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 Dr. Professor Presby is a most educated guide to functional programming. 이라고 하는 이런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다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팀 주피트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코딩 메커니즘 너무 크게 했네요. 코딩 메커니즘은 팀 주피트예요. 팀 주피트의 주요한 도구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리고 러스트 같은 시스템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웹 빠질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머신러닝 다른 말로 AI죠. AI입니다. 요게 우리 팀 주피트가 앞으로 코딩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요.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주요한 도구. 그래서 펑셔널이 자주 등장하고 있죠. 펑셔널로서 이제 웹 백엔드입니다. 웹 백엔드라고 하는 것은 서버가 구동하는 거예요. 웹 서버 내부에서 동작하는 것이고 웹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봤던 리액트라든가 뭐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웹 프론트엔드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볼 수 있는 화면 그게 프론트엔드입니다. 사용자의 눈에 보이는 것이 프론트엔드고 웹 사용자, 웹에 접속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백엔드예요. 뒤에서 뭔가 열심히 일하는 게 있어야지 앞에서 뭔가 보이겠죠. 그리고 중국 4년차에 머신러닝 부분 쭉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머신러닝들은 주로 버클리 대학이나 스탠퍼드 대학이나 MIT나 존스 홉킨스나 혹은 이런 대학들에서 진행했던 머신러닝 강좌들을 참고해서 한국 강좌로 만든 거예요. 그걸 번역한 게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계속 문의를 주시는데 스탠퍼드 대학에서 CNN이라고 하는 컨버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그걸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한국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이 강좌를 참조해서 새로운 강좌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커리큘럼, 스탠퍼드 강좌의 CNN의 그 학습 진행 순수와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새로 구성을 한, 새로 만든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한 녹화 자막을 넣은 게 아니에요. 자,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한 이유가 우리가 실습을 하기 위한 거예요. 대안 코딩 실습 있죠. 이 실습이 바로 팀 주피트의 실습입니다. 팀 주피트가 이런 실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실습을 해요. 지금 2020년 3월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 전제권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걸 기초로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59번이잖아요. 아마 올해 중으로 여기 100번까지는 나갈 거예요. 한 커리큘럼이 100번 정도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요게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쭉 학습을 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만은 강좌는 공개 강좌와 후원자 전용 강좌가 있고 그죠? 전체 강좌들 120개 코스 중에서 60개 정도는 이미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60개가 지금 방금 봤던 요 목록이에요. 얘는 후원자 전용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팀 주피트는 펑셔널 프로그래밍 그죠? 그리고 시스템 프로그램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주로 엘릭스, 하스켈은 학습에만 쓰이고 실제서 코딩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닉스도 있고, 그리고 액토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시스템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를 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예요. 너무나 좋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 웹 백엔더는 마찬가지 이 피닉스죠, 그렇죠? 피닉스 여기 떼서. 그래서 여기다 넣는 게 낫겠네. 웹은 피닉스를 쓰고,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또 DB도 다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액토 예를 씁니다.
따뜻해서 DB는 벡터. 그럴 수가. 그리고 머신러닝과 AI 있죠? AI는 파이썬. 파이썬을 쓰고 그 중요한 도구는 텐스플로우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요. 플로우라고 하는 도구. 지금 버전 2.0이죠? 요걸 쓰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요 강좌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이어져서 올해 중으로 지금 현재 대략 한 60개 정도 강좌 유료 강좌이고 유료 강좌인데 유료 강좌 후원자 전용 강좌죠. 후원자 전용 강좌가 60개 정도이고 요거를 올해 중으로 한 100개 정도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강좌 전체 강좌 앞으로 한 3, 40개를 더 추가한단 말이에요. 40개 강좌를 더 녹화하고 이 녹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육법인 설립을 진행합니다. 설립하고 교육법인 설립이 되면 국내 초중고 및 대학 예? 코딩 강좌를 온라인 강좌죠. 온라인 학습 형태 형식으로 제공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중고 및 대학의 학생 수가 거의 한 400만 명 정도 되죠. 400만 명이 한 달에 월 1,000원 정도 월 1,000원 정도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우리 목표 한국 초중 400만 학생이죠. 400만 학생들이 월 1,000원 내외로 우리가 제공하는 지금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 120개 강좌의 강좌를 학습하도록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요게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녹화할 과목 3, 40개를 더한다고 말씀드렸는데 3, 40개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더할 것인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추가 녹화 강좌입니다. 녹화 강좌는 주로 이제 머신러닝 부분들하고 로보틱스 들어갈 거예요. 로보틱스라면 뭐 아두이노 보드라든가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노보드 뭐 혹은 무슨 벨이죠? 스타벨인가? 라즈벨인가? 라즈베리 베리보드 같은 이런 것들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로보틱스 강좌 녹화 들어가고 그리고 놀랍게도 뜬금없게도 수학 강의를 합니다. 지금 수학 강좌가 중학교 과정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은 녹화했습니다. 완료했고 이어서 즉 고교 과정과 대학 과정이죠. 대학 과정 녹화를 진행합니다. 수학 강좌. 수학 강좌를 초등학교부터 대학 과정까지 다 녹화를 완성을 해 놓을 거예요. 왜 수학을 하느냐? 수학을 해야지 로보틱스가 되고 머신러닝이 되고 코딩이 돼요.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그리고 물리, 화학, 생물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이미 이 강좌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뒀어요. 작년에 시나리오를 이미 2019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19년에 정리를 했어요. 정리했으니까 이걸 이제 녹화를 할게요. 녹화해서 올해 말입니다. 추가 녹화되는 강좌가 약 3, 40개 정도 될 텐데 40개 정도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되어서 전체 시스템, 전체 커리큘럼이 구성되고 이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면 우리 국내에 초중고 대학 400만 학생들이 한 달에 월 1,000원 정도 하더라도 400만 명이 1,000원이면 이거 한 달에 한 400억쯤 되나요? 400억이 되나요? 40억이 되나요? 한 40억쯤 되겠구나. 40억이면 우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진행하는데 충분하고도 남는 금액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